도움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대구, 인천 등 6개 시도, 14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 돌봄, 가사,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